다이어트 약 처방과 비만 치료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약을 처방을 받고 있지만 비만 치료는 안 받고 있을 수도 있고 비만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다이어트 약은 처방을 안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만큼 사실 약물 처방, 약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비만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비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다비언 다시 비만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고도비만 의사 다다규현이 비만 치료 초진을 받고 온 후기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한 닥터 고도비만 의사 다다규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본격적인 비만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받기 시작을 했고 사실 제가 한 2, 3개월 정도는 정말 그 쓰러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비만 관리에 대해서는 좀 놓고 있었어요. 제가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는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는 물론 재정적인 스트레스도 커서 도저히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만에 대해서는 잠시 놓고 정말 체력 유지 그리고 하루하루 버텨내는 거를 위해서 운동 꾸준히 하고 단백질이랑 약체 풍부하게 먹는 거 그 정도밖에 못 지키다가 저희 비만 주치 선생님이신 교수님께서 출산휴가에서 돌아오셔서 그래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마음을 결심을 하고 한번 지금 화요일부터 비만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비만 치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아직 약을 먹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번에 무슨 약 먹냐? 뭐 어떻게 올랐냐? 그 효과가 어떠냐? 이런 부분부터 물어보고 싶으시겠지만 비만 치료는 다이어트 약 처방을 받는 것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남기는데요. 이제부터는 제가 정말 초진에서부터 진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처음부터 이제 쭉 꾸준히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의사 선생님마다 좀 달라요. 의사 선생님마다 스타일도 다르고 어떤 주기로 할 것인지도 다 다른데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전체적인 그림이 어떤 게 나오는지 비만 치료의 그 큰 틀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살짝 짐작을 해볼 수 있게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여드린다는 거는 드디어 저희 인바디까지도 적나라하게 한번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 고도비만인들이 어떤 식으로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잘 지켜봐 주시고 또 함께 노력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비만 치료는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 다이어트 약 처방을 받진 않았습니다. 다이어트 약 처방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노력을 한 상태에서 체중 감량이 없을 때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심지어는 첫 진료 때 약물 처방까지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약물을 어떤 걸로 처방받을지 결정을 하고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비만 수술에 대해서도 교수님께 여쭤봤을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해서 환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 여쭤봤더니 하나의 수술 방법을 결정을 하고 오신 경우에는 사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위험 요인 혹은 생활 습관에 따라서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마음을 한번 정하고 오시면 그거를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수술 자체만에 대해서 혹은 약물 치료 자체만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서 오시는 게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약물 치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으러 오시면은 사실 상담 과정도 많이 달라요. 저는 이제 비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초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됐냐면 제가 예전에 초진 때 여쭤보는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질문들 중에서 제가 현재 나의 상태 확인하기가 있습니다. 현재 환자의 상태를 확인을 하는데, 그때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검사를 하죠. 피검사 결과들, 저의 건강 위험 요인들을 확인을 하고, 그거랑 같이 해서 동반 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거와 함께 나의 영양 상태, 특히 비만 같은 경우는 영양 과다도 동반이 되지만, 분명히 영양 불균형도 동반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비만 약물 치료를 했을 때 건강에 부담이 되지 않을 상황이 맞는지, 간 수치, 콩팥 수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 로 끝이 아니라 저희 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분명히 초진 때, 문진 때 확인을 하게 되죠. 근데 말로 하는 것과 실제로 기록이 된 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제 생활 습관, 식습관과 운동, 그리고 뭐 수분 섭취, 수면 이런 거를 기록을 해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힘들어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도와주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를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되게 죄책감이 생기는 게 뭐냐면, 제가 방이 너무 더러워서 받아온 식습관, 생활 일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 못 적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3일이라도 꼭 적어와야지 이제 상담이 제대로 된다라고 해서 오늘 반드시 방 정리를 하고, 그리고 식단 일지를 적기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적어갈 예정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건강 상태, 위험 요인, 그리고 생활 습관 면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한 뒤에 그에 맞는 약을 이제 처방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게 비만 치료고 다이어트 약 처방이다라고 하면은, 이 약이 좋다는 걸 들어서 왔어요라고 한 분들께 그 앞에 단계를 다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다른 약다 써봤다. 다른 약다 써봤으니까 이 약이나 줘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냥 간단한 그냥 그 문진만 하고, 그리고 약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보내드리는 게 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사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특히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시면서 약 먹을 때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굶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굶기가 더 쉬워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왜냐면은 결국 내 몸에서 체중 감소를 저항하려는 부분들을 없애줍니다. 내가 살을 빼려고 하면 우리 몸은 살을 다시 찌게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그걸 없애주니까 굶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건데, 그렇게 굶을 거면 사실 약 처방 안 받고 굶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건강상의 위험한 거는 오히려 훨씬 더 늘어날 것이고, 안 그래도 부족한 근육 날아가면서, 안 그래도 비만인데 근육까지 줄어서 건강에 완전 그 망가지는 그 속도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만 치료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항상 확인하시는 게이 사람이 굶고 있지 않는지를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단백질 충분히 먹으면서 근육 유지하면서 장기전으로 갈수 있게, 그리고 꾸준히 건강한 식단으로 가져가서 한번 약을 중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비만 치료의 사실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비만 치료의 과정 자체가 단순히 살을 빨리 빼고 많이 빼고 이런 부분보다도 건강을 챙기면서, 그리고 나의 위험 요인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챙기면서 내 몸을 갖고 갈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이게 나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한데, 그 노력이 빨리 빼기 위한 노력보다도 내 생활 습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사실 말씀드릴 게 많아요. 인바디도 했고, 저 혈압도 좀 이번에 높게 나와서 혈압계도 주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뭐 얘기 또 따로 하겠죠. 근데 비만 치료를 받고 있는 고도비만 의사 다다기현의 모습을 꾸준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도 이제 복용을 하게 되겠지만, 이제 약 복용하기 전까지의 단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미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다이어트하는 닥터 고도비만 의사 다다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건강합시다.